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카입니다. 오늘은 파크 골프 조편승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인원을 조편승을 할 때에 3명씩 된 조와 3명씩 된 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는 1개 조는 3 내지 4명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4명씩 나누어서 숫자가 맞아떨어지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16명이다. 그러면은 16 나누기 4, 4, 4, 16. 이러면 4개 조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겠지요. 2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20 나누기 4는 4, 5, 20. 다 5개 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4명씩 나누고 자투리가 남았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투리가 남았을 때 4명씩 된 조는 몇개 조로 해야 되고 3명씩 된 조는 몇개 조로 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명씩 된 조와 3명씩 된 조가 몇 개가 편성되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9 나누기 4 하면은 4개 조가 나옵니다. 4개 조, 4, 4, 16 해가지고 4개 조가 나오고요. 나머지 3명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총 4명씩 4개조, 16명하고 3명씩 1개조,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조 됩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간단합니다. 나머지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은 한 개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승이 간단하게, 막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18명인 경우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 나누기 4 하면은 4개조 16명이 되고 나머지 2명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5개조가 됩니다. 4로 나눴고요. 4개조에다가 나머지가 1명이 남든지 2명이 남든지 3명이 남든지 상관없이 나머지 1개조로 계산을 대해줍니다. 그래서 총 5개조가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가 2명입니다. 2명은 4명을 기준으로 할때 2명이 부족한 수가 됩니다. 이 부족한 수가 3명씩 된 조의 수입니다. 총 5개조 중에서 2개조는 3명씩, 나머지 3개조는 4명씩 이렇게 편성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예를 한번 더 볼게요. 17명이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17 나누기 4 하면 4개조 16명이고 나머지가 1명이 남습니다. 총 조의 수는 5개조가 됩니다. 4개조와 나머지 1명도 1개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조가 되고요. 나머지 1명은 4명을 기준으로 할때 3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3명이 3명씩 된 조의 수입니다. 그래서 총 5개조 중에서 3개조는 3명씩, 2개조는 4명씩 이렇게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25명이라고 가정합니다. 25 나누기 4하면은 4로 24. 6개조가 되고 나머지가 1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총 7개조가 되겠지요. 3명씩 된 조는 나머지가 1명이기 때문에 4명으로 기준할 때 3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명씩 된 조는 3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3개조 9명이 되고 총 7개 중에서 4명씩 된 조는 4개조가 가면 되겠습니다. 4, 4, 16, 16명 더하기 9명. 20.
오미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26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6 나누기 4는 4로 24, 6개자고 나머지가 2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총 7개조가 되겠죠. 3명씩 된 조는 나머지가 2명이기 때문에 3행으로 기준할 때 2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명씩 된 조는 2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6명이 되고요. 3명씩 된 조는 7개조에서 2개조를 빼버리면 5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20명,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좀 많은 숫자를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6명이라고 가정합니다. 126 나누기 4는 31개조, 123명이 되고 나머지가 1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총 32개조가 됩니다. 총 32개조 중에서 3명씩 된 조는 2개조가 됩니다. 나머지가 2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3명씩 된 조는 32개조에서 2개조를 빼버리면 30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120명, 126명이 되겠습니다. 125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25 나누기 4는 31개조가 되고 124명, 나머지가 1명이 남습니다. 1명이 남는단 말은 3명씩 된 조가 3개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 32개조 중에서 3명씩은 3개조, 그럼 9명이 되겠고요. 3명씩은 32개조에서 빼기 3 하면은 29개조, 그래서 116명, 그래서 총 125명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총 간추려서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총 몇 개조로 편성되어야 될까? 4로 나눈 수 더하기 나머지가 있으면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편성된 조수가 나옵니다.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으면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3명씩 편성된 조는 몇 개조가 될까? 4 빼기 나머지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4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이면은 3명씩 된 조는 3개조가 됩니다. 4 빼기 1은 3. 나머지가 2이면은 2개조. 4 빼기 2. 나머지가 3이면은 1개조. 4 빼기 3. 이렇게 3명씩 된 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크 골프 조 편성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조 편성할 때 참고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